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주장 위고 요리스, 부주장 해리케인 선수를 모두 다른 팀으로 이적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의 새로운 주장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 거의 윤곽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 핫스퍼의 신인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극찬하면서 자기 토트넘의 주장이 손흥민 선수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현재 주장이 위고 요리스 골키퍼이고 부주장은 공격수 해리케인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고 요리스 골키퍼는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가 영입됨에 따라 자기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구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버렸고, 현재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트넘 핫스퍼를 떠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주장이 떠나면 부주장이 주장으로 임명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토트넘 핫스퍼의 부주장 해리케인 선수 역시 토트넘 핫스퍼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위고 요리스, 해리케인 이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떠날 시 팀의 리더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이 두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시즌 팀을 이끌 리더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일리메일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대해 큰 칭찬의 말을 남겼고, 자기 토트넘의 주장이 손흥민 선수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미래의 토트넘 핫스퍼 주장이 될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달 말 이전에 위고 요리스 골키퍼와 해리 케인이 모두 구단을 떠날 경우 올여름 새로운 주장을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위고 요리스는 이적 작업에 매진하고 있어 호주와 동남아 프리시즌 투어에 참여하지 않고, 해리 케인도 스퍼스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고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 타깃이 되고 있다. 피엘 에밀 호이비에르 또한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감독은 그의 선배 선수들 중에서 새로운 리더를 찾을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소니를 정말 잘한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선수라고 말했다. 나는 특히 팀이 골을 위협하는 윙어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엘리트 선수다. 그는 측면에서 1대1로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골을 넣는다는 사실은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뛰어난 선수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리더십의 특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이다. 그는 거의 모든 팀을 위한 통로이다. 그는 모든 그룹에서 섞인다. 나는 그것이 단지 그가 인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경기에서 해온 일들로 인해 그는 경기에서 일정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그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그가 국가의 리더이고 오랫동안 그 국가의 아이콘이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사람치고는 정말 잘 해내고 있다.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 라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 선수들 사이에서도 정말 어떤 그룹이든 속해 있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수단 내에서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리더 성향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내에서의 선수들과의 친화력을 보면 정말 아무 서스럼 없이 선수들에게 장난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막말로 그냥 좆밥으로 볼 수도 있는 동양인 선수가 이렇게까지 인싸 기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그간 유럽에서 뛰어온 많은 한국 선수들이 초장부터 인종차별 그리고 터스에 힘들어한 선수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쫄지 않는 그런 성격이 유럽에서의 성공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토트넘에는 요리스 골키퍼 해리케인 선수가 빠질 시 손흥민 선수만큼 팀에서 장기간 활약해준 선수가 없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 팀 내 모든 선수 그룹을 아우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단다고 해도 아무런 반발이 없을 만한, 오히려 손흥민 선수 아니면 주장 완장을 달 선수가 안 보일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해리케인 선수가 이적하지 않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부주장 정도는 이번에 달게 되지 않을까 싶고, 해리케인 선수의 이적 시 주장 완장도 포함된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